안녕하세요. 브레스키 알려주는 이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장발로 많이 기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기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르게 되니까 눈을 자꾸 찔러서 이런 애매한 어지종 기장에서 할 수 있는 스타일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드라이기로 바람을 한번 쐬서 머리를 넘겨주세요. 넘겨서 가르마가 타지는 부분에 가르마를 잘 나눠주시고 내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머리를 나눠주세요. 이 부분들은 전부 자연스럽게 뒤로 넘겨줄게요. 이런 식으로 눈에 안 닿을 정도로 많이 이마를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부터는 일자로 나눠줘서 이제는 이렇게 앞으로 내리지 말고 이렇게 옆방향으로 넘겨서 고데기를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단도 똑같이 해주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뿌리 부분의 볼륨을 살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주셔야 돼요. 반대편은 이 왼쪽보다는 조금 더 이마를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양쪽을 너무 똑같이 내려버리면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부드러운 느낌 말고 살짝씩 포인트를 주고 싶으면 이런 머리들을 중간 부분만 살짝씩 꺾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머리들이 살짝씩 뻗치게 돼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요. 뒷머리 부분도 그냥 볼륨감 있게 살려주세요. 요즘같이 조금 쌀쌀한 날씨에는 너무 촉촉한 왁스보다는 적당한 광택감의 왁스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뭉치지 않게 비벼주시고 살짝씩 꾸겨주세요. 이제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고정해줄 건데 가르마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 더 뿌려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바로 드라이기로 가르마 부분 먼저 고정을 해줄 건데 이때 손으로 모양을 확실히 이렇게 잡고 바람을 주셔야 돼요. 스타일링한 걸 한번 요약해드리면 먼저 드라이기로 바람을 쐬줘서 가르마를 나눠주시고 내릴 부분만 고데기를 내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옆으로 넘겨주신 다음에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가르마 부분을 고정한 다음에 드라이기로 모양을 확실하게 잡고 다시 한번 고정을 해주시면 남자 거지존 스타일이 완성되게 돼요. 오늘 스타일링 중에서 어려웠던 부분은 댓글을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